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석하산입니다. 여러분, 남극이라는 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뭐 춥다, 펭귄 이 정도가 떠오르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방송을 보니까 남극이 대륙이래요. 북극은 빙하로 돼 있고 대부분 물이고 남극은 대륙이라는데, 그 남극 대륙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보다 작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예, 남극 대륙이 중국보다 작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중국보다 1.5배나 크답니다. 야, 이거 남극 대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 무슨 곤드와나 대륙인가 어디 그 합쳐져 있다가 떼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밀려났다 그러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그 남극에서 거대한 알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의 알인지, 무슨 생물의 알인지 이걸 한번 연구한 결과가 있다고 해서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과학자라고 하는 그 가져온 기사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이 여기가 이 척도가 이 정도 1cm니까 한 2, 3cm 될 것 같네요. 25cm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타조할 만하네요, 그죠? 2011년 칠레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에서 축구공처럼 생긴 신기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좀 쭈그러져 있다, 그죠? 이렇게. 뭐가 나왔나? 알에서 나왔나? 거의 10년 동안 이 표본은 칠레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이 표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요. 과학자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더 싱이란 별명으로만 이를 식별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마침내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 화석을 분석하면서 이 거대한 화석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의 화석일 것 같습니까? 딱 보면 그냥 뭐 공룡 이외에 뭐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죠? 공룡 아니면 새? 그 당시 새가 있었을까 옛날에? 어쨌든 뭐 볼까요 한번. 근데 이 알에 대한 연구는 지난 6월 네이처지에 게재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처는 최고의 과학 저널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화석은 약 6,600만 년 전 거대하고 껍질이 연한 알이었다. 6,600만 년이면은 공룡 시대는 1억 6,500만 년 전인가? 2억 년 전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공룡이 멸종되던 시기다. 그렇다면 공룡 알인 걸까요? 근데 가로 11인치, 세로 7인치가 넘는 이 알은 지금까지 발견된 껍데기가 연한 알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타조 같은 그런 알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알려진 동물의 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알이었다. 그러니까 타조 알보다도 크다는 얘기네, 그죠? 그죠? 대충. 참고로 세상에서 가장 큰 알은 달걀보다 무려 200배의 부피를 가지는 코끼리 새 알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새 옛날에 실존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코끼리 새는요, 여러분, 타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타조는 발이 가늘고 목도 가늘잖아요. 근데 코끼리 새는 이렇게 목도 두툼하고 발도 이렇게 다리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코끼리 새가 현존했다, 그것도 꽤 최근까지 현존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그 아랍에서, 그죠? 그 알라, 뭐지? 그 알라딘이었나? 뭐지? 그 천일야화,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그죠? 거대한 공룡새? 예. 거대한 새가 나오는데 이게 코끼리 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 표본은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알 화석이라고 하고요. 껍데기가 연한 이 알이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알, 그런 크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놀라운 크기 외에도 과학자들은 이 화석이 모사사우루스 같은 멸종된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화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발견은 이러한 생물들이 알을 낳지 않았다는 널리 알려진 생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추측으로는 모사사우루스의 알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나 봐요, 그죠? 해양 파충류. 여러분, 주라기 월드라고 하는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개봉된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사사우루스 나오죠. 그
갑자기 그 어디지? 그 해안에서 거대한 공룡이 그 다이빙처럼 그 고래처럼 확 솟아오르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모스사우루스 쓰거든요. 예. 예, 그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연구의 주요 저자이자 오스틴 잭슨 스쿨 연구원인 루카스 리젠더는 거대한 공룡 크기의 동물이 낳은 알인 것 같지만 공룡 알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공룡 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새겠지 뭐 새. 그렇죠? 도마뱀이나 뱀의 알과 가장 비슷하지만 이 동물들의 거대한 친척에서 나온 알이다. 그러니까 모사사우루스 해양 파충류인 그거 아니면 다른 새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칠레 국립 자연사 박물관의 데이비드 뭐라고 하는 사람은 2011년 남극 대륙에서 이 화석을 발견한 과학자 중 한 명이라고 하고요. 그는 박물관을 찾은 지질학자마다 이 화석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여줬지만 참 몰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2018년 잭슨 스쿨 지질학과 교수인 줄리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게 무슨 동물 아닌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녀에게 보여줬더니 줄리아 클라크가 이건 수축된 알일 수 있다. 이게 쭈그러든 알처럼 보이네. 그죠? 되게 크네요. 진짜 럭비공만 하네. 그죠? 인간에 비하면. 야 여기 보면은 그죠? 바깥 껍질, 그다음에 멤브레인 막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신기하네. 샘플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했는데요. 리젠더는 이 화석이 정말로 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여러 개의 막을 확인했다 이거죠. 바깥쪽 그죠? 바깥쪽이 그거 그다음에 막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있는 이게 진짜 동물 그 아래 껍질인 건 맞다. 그런데 무슨 동물인지 아직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이 구조물은 오늘날 일부 뱀과 도마뱀이 낳은 투명하고 빠르게 부화하는 알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알 화석은 이미 부화됐고 뼈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을 낳은 파충류 종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쭈그러든 이유가 그쪽 그 안에 있는 새끼는 벌써 나와가지고 그쵸? 쭈그러든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죠? 마치 옷을 벗고 나서 그죠? 옷이 구겨진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파충류 259마리의 몸집과 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을 낳은 파충류가 주둥이에서 몸 끝까지의 길이가 꼬리를 제외하고 약 6m 이상 됐다. 진짜 엄청 크네. 야.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해양 파충류가 유력해 보인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께서는 그렇죠? 모사사우루스랑 비슷한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 증거에 더해서 다리 발견된 안반층에서 모사사우루스 새끼와 플래시오사우루스 뼈 표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이 얕은 보호 수역으로 타가소처럼 어린 개체들이 자랄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일 것이다. 그래서 알을 낳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사사우루스 같이 이런 거대한 해양 파충류의 알일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자, 한편 이 논문에서는 고대의 파충류가 어떻게 알을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연구원들은 두 가지의 경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상상도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알을 이렇게 낳았다고? 이제 하나는 개방된 해안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얕은 바다, 그죠? 이는 바다뱀과 같은 일부 종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가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파충류가 해변에 알을 낳고 바다 거북처럼 갓 부화한 새끼가 부화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죠. 그죠? 연구원들은 거대한 해양 파충류들이 육지에서 그들의 체중을 지탱하기에 무겁기 때문에 이는 복잡한 움직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근데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우면 해안으로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 거북 같은 거에는 그 생리학적 구조가 예를 들어서 뒷발 뭐 이런 거 그런 게 헤엄치기에도 적당하지만 알을 이렇게 파기에도 적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얘네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얘네들 이렇게 크면은 이걸로 예를 들어서 앞발로 또는 뒷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웅덩이를 판다고 해보세요. 근데 거기다가 알을 제대로 날려면 구멍을 잘 맞춰서 또 알을 낳아야 될 텐데 그게 이렇게 큰 해부학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같이 만약에 수많은 얘네들이 모사사우루스가 올라와서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참 그것도 그렇죠? 바다거북 같은 방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고 어쨌든 알을 낳기 위해서 파충류가 해안에서 꼬리를 꿈틀거리면서 움직여야 하면 대부분 물에 잠겨서 떠 받쳐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클라크라고 한 박사는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양 파충류들이 결국 꼬리를 해안가에 밀어넣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배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거대한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이 알이 지금 조류일 수도 있고 파충류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해양 파충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얘네들 지금 알을 낳은 방법은 바다거북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그쵸? 이렇게 알을 낳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어쨌거나 이게 어떤 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종의 알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알이 껍질이 발견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고, 그렇죠? 야,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생물학의 하나의 이슈를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